할렐루야. 네,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고모부 이렇게 오셔서 저렇게 이쁘게 생긴 누님들, 또 형님들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 중심에서 사랑으로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이죠. 메타포죠. 예수님이 어떻게 빛이 돼서 옵니까? 그러니까 빛으로 왔다는 것은 원 개념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빛의 비유를 한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상태를 성경은 흑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희망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은 절망입니다. 한마디로 죄 자체입니다. 어둠이 임하면 죄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가보면 밝은 데서 뻔뻔하게 죄를 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모두가 은밀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다 죄를 짓죠. 우리 애들도 보니까 사람 안 볼 때, 제가 안 볼 때 죄짓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저 말하면 안 되는데 거울에 누가 시발이라고 써놨어요. 할렐루야. 그게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목욕물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열받으니까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큰딸이 세수하려고 물을 트니까 뜨거운 물이 올라오니까 이게 드러난 거예요. 누가 썼겠습니까? 옆집에 개똥이가 썼겠습니까? 앞집에 소똥이가 썼겠습니까? 우리 집 중에 누가 하나 썼겠죠. 누군지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개인의 인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보는 데 쓰진 않았다는 거죠. 은밀한 곳에 누가 안 보니까. 바로 이 땅,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땅의 상태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합니다. 몰래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어둠의 실체를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실체가 뭐냐 그러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 이 수근수근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 기독교인들 중에 수근수근 뒷담화하는 거 이 정도야 뭐 죄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뒷담화, 수근수근 하는 거 이거 죄라고 분명히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자, 배악,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어둠의 실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둠의 세상,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악과 고난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악이 지배하고 고난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죠. 엊그제 제가 보니까 그 브라질의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브라질의 그 어떤 마을에 그 마약 조직이 장악을 했어요. 마약 조직이 장악을 해서 하루에도 7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땅을 파보면 이 마약 조직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알 수도 없는 살인들이 일어나서 수십 구, 수백 구로의 시체들이 땅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한 아버지는 자기 딸이 몇 년 전에 그냥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인신매매 된 거죠. 그래서 그 딸을 찾아 앞뒤로다가 그 딸의 사진을 걸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이런 수많은 성폭행, 또 이런 수많은 인신매매, 살인, 이게 끊어질 날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당사자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마을에 사는 브라질 사람 왜 그래도 이 마을을 떠나지 않느냐? 그게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딸이 돌아오면 참 다행이다. 오늘은 행운이다. 이렇게 여기며 산다는 거예요. 마을을 떠나야죠. 근데 이들은 사회적인 그 구조적으로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살인이 일어나고 그렇게 악과 고난이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그 마을을 떠날 수 없다는 거죠. 이 도시야말로 죽음의 도시, 악과 고난이 지배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하루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을 행운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단 하루도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둠의 세상에서 희망 없이 허무하게 살다가 그러다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 우리가 바로 그런 인생들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인 삶, 무엇을 해도 허무한 삶. 제가 이제 50인데 정말 하나님이 없었다면 제 삶을,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라 그러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제가 5살 때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먼저 제가 경험을 했어요. 죽음. 죽는 게 뭘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를 갈까? 이건 제가 5살 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뻥이래요. 다. 에이, 5살 뭘 한다. 뻥 치지 마. 근데 제가 거짓말 안 해요. 그 아버지 상여가 나가는 그 상여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디 가지? 땅에 묻어요. 땅에 묻으면 저걸로 끝날까? 그때부터 사람은 어디서 와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결국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죠. 주님 없이 사는 삶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삶, 무엇을 해도 허무한 삶.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을 많이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죠. 또 어떤 사람 많이도 필요 없어요. 적당히 그러는데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람들은 천만 원을 가지면 1억을 부러워하고 1억을 가지면 10억을 부러워하고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더 많이 갖자. 더 쌓자. 근데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사람이 스스로 이 상태를 극복하고 바꾸고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이 지배하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직면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진짜 깨달았어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인생은 절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럼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삶이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꿈꿨던 그런 삶입니까?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그때부터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고 절대 철 들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나이 든다고 철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매일 술 쳐드시고 그 아내를 매일 괴롭히는데 아니 저렇게 착한 아내를 왜 저렇게 괴롭히지? 나이가 들면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제가 고향에 저희 누님이 계셔가지고 예전에 궁금해서 전화 통화하다 그 아저씨 아직도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아직도 그래 70이 다 됐는데 아직도 그래. 나이가 든다고 철드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가 겸손해지면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결혼시키고 나니까 싸우더라고요. 쟤는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누구보다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해. 손잡지 말라고 그래도 길거리 가다 손잡고 나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막. 결혼하기 전까지 뽀뽀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뽀뽀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말릴 수가 없지.
근데 꼭 저한테 전화를 해요. 왜? 오빠가 왜 그래요? 이게 사랑하면 스스로 이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돼요, 본인들. 그러니까 제가 저를 개입시키는 거죠. 제가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달래기도 하고 다 그런 거다. 이해시키면 그때 비로소 조금 이제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항상 싸우면 조홍석 집사님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무조건 남자가 잘못했다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쪼잔하게 남자가 여자가 뭐, 내가 잘못했어도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반성도 안 하고 바꿀 생각도 안 하고 맨 잘못했다고만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또 이게 문제인 거죠. 일단 잘못했다고 해요. 잘못했다고. 제가 그래요. 제가 24년 결혼 생활 하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뭐 내가 잘못할 때도 있고 잘못 안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쪼잔한 것 같아요. 저는 미안해. 내가 잘못했었네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집사람이 워낙 애교가 없어서 고집이 세서 내가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잘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큰 고난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것이 야곱 콤플렉스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애썼는데 결국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1월달에 이제 선교지에 가는데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 오지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 거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 할 거 없으니까.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들 보면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입니다. 배운 만큼 배우고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려면 잘 살 수, 인간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얀마 선교하는 맹각현 선교사님만 하더라도 의대를 나오셔서 의료기기 전공하고 사모님은 약사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사는 삶은 어때요?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살았어요. 맹각현에서 우리 결혼 그분 결혼할 때 차가 있었어요. 그때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연애할 때도 자가용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나는 언제 한번 차 가져오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사모님이 누가 약국을 하셔가지고 참 부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미얀마로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보셨죠? 미얀마. 우리가 가는 곳은 그래도 문명의 혜택을 받은 곳입니다. 양곤이라고 하는 곳은. 거기만 벗어나면 참보다 원시 부족들처럼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인도 갔을 때 제가 인도 갔을 때도 그래요. 인도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버스를 딱 타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어둠의 새벽이다. 어둠이 가득하다. 희망이 없어요. 불가측 천민들 그 어린애들 5살, 6살 난 아이들이 2살, 1살 난 아이들을 업고 원달러, 원달러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카스트 제도.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악과 고난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어둠에서 점점 빛으로 나오면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 땅도 그랬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 얼마나 흑암이 짙었습니까? 양반과 반상, 양반 쌍놈으로 이 땅 묶어놔 버렸어요. 더 이상 뭐 쌍놈들은 성공할래야 성공할 수, 행복해야 행복할 수 없는 양반들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는 자기네 인생들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또 여자들은 어때요? 여자들 여러분 사람 지금 받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의 생산력이었죠. 근데 요즘 여자분들 얼마나 인권이 높아지고 잘 삽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한 역할입니다. 복음.
왜냐하면 복음은 어둠의 세력을 깨버리거든요. 어둠의 세력. 모든 죄악의 세력을 깨버리거든요. 그것을 눈으로 본 선교사님들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어두움을 빛으로 비추는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입니다. 은밀하게 저지른 죄가 또 다른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춥니다. 제가 하는 상담 방법은 로봇세라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는 항상 빛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둠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근심과 염려, 걱정, 불안, 초조가 지수가 더 높아요. 이상하죠. 이 빛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다만 우리는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동행해야 한다고 제가 전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번주에 말씀드린 설교를 리뷰한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사랑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딱 떠올리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하영선 집사님을 딱 떠올리면 그 찬양의 은혜가 이렇게 딱 떠올라요. 이미지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딱 떠올릴 때 하나님은 사랑 이미지라는 거예요. 본질상 사랑.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사랑이 왜 중요하냐면 죄를 물리치기 때문에, 사랑이 죄를 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죄는 사랑을 자꾸 밀어냅니다. 죄가 있으면 그래 사랑을 자꾸 밀어냅니다.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은 이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본질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냐?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상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봅니다.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악을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악한 짓이에요. 거짓말을 제가 우리 아이들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딸, 세 딸 중에 하나가 시발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그렇게 쓰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왜? 왜 악이 나옵니까? 본질상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사랑 없는 사람과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는 것 자체가 죽음보다 못한 고통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의 적은 이기심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중심성. 이런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깨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이 가득한 사람과 살아보십시오. 매일 행복합니다. 우리 조홍석 집사님처럼 사랑이 가득한 사람과 사니까 이숙화 집사님 얼굴이 매일 저렇게 밝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이 얼굴이 밝지 못하고 아내가 얼굴이 밝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 간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 사랑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탄이에요. 주님이 날 사랑하니까 다 된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누군가 한 사람만 나를 사랑해줘도 살맛이 나더라고요. 저도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심지어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저를 오랜 후에 만나고 나서 저희 집에 왔어요. 그리고 대뜸한다는 얘기가 뭐냐고, 어? 너 장가갔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어? 아내를 보더니 어? 진짜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간 것도 제가 장가간 것도 충격인데 저렇게 이쁜 아내를 얻을 줄 몰란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 같은 노예에 있는 한준호 목사예요. 나쁜 새끼죠. 고등학교 저랑 중창 생활을 같이 했어요. 저 여인이 저를 사랑해주니까 제 자존감도 높아지고 살맛이 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언젠가는 예배가 다 끝나고 있는데 여기에 딱 뭐 선물 같은 게 올려져 있어요. 딱 보니까 넥타이. 그때 당시 보니까 넥타이 저는 싸구려 천원, 이천원짜리만 맸는데 그때 당시에 몇만원짜리 하는 넥타이가 딱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그걸 못 버려요. 넥타이 정리할 때마다 아이고 이거 우리 은하가 처음으로 사준 선물인데 그리고 안 버리고 보아도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을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받는 느낌을 가지니까 정말 살맛이 나더라고요. 한 사람만 나를 사랑해도 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주니까 이것보다 더한 사랑은 없어요. 이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바로 이런 세상에 주님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났는가 안 만났는가 딱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알냐면 저 사람이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냐. 아니 그 냅둬 여기. 여기만 집중하면 돼. 지금 더워. 하나님이 알맞게 딱 꺼주신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알려면 저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 사랑의 사람인가 아닌가. 왜? 사랑 본질적으로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 목회자들은 사람 신앙의 성장과 저 사람 믿음을 뭐 여러 가지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뭐 봉사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하냐 뭐 선교사 그런 거 보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랑의 사람인가 이것으로 보더라고요. 왜? 사랑의 본질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어제 TV를 보니까 김영철이 요새 하는 동네 한바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목사님 매일 TV만 쳐보고 계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눈에 띄는 게 있으면 이렇게 봅니다. 거기 보니까 안과문 선교사라고 네덜란드 캐톨릭 선교사인데 53년 전에 65년도 이 땅에 오셔서 일생을 소외되고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인권적으로 박해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은퇴하고도 김수환 추기원 계실 때 내가 이 땅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저기 상암동인가 어딘가 거기 정말 소외된 그곳에 가서 지금도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이분 78세인데 거기에 아직도 홀로 독거노인들 그 노인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복음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교회를 자꾸 크게만 만들고 짓고 엉뚱한 짓하고 이상한 짓하고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을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선교사님이 자기도 78세 거동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김영철이 그 다락방이 있더라고. 다락방이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요만한 봉다리에다가 무슨 초코파이 뭐 해가지고 잔뜩 한 10가지 정도로 해가지고 다락방 잔뜩 쟁겨놨어요. 김영철이 물어봐요. 이거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홀로 보내는, 외롭게 보내는 노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이것을 전해주려고 해요. 그 다락방 위에서 이렇게 탁 난간을 붙잡고 김영철이 울더라고요. 꽉꽉 울더라고요. 뭐 자기 친척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그때 같은 피줄이 흐르는 민족도 아니고 뉴질랜드에서 누구 이름도 모르는 이 땅 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이 사람이 뭐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명문대학을 나온, 그 대학의 커리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65년도에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때문에 한참 힘들 게 아닙니까? 전쟁 끝나고 그렇게 헌신하는 걸 보면서 아마 복잡했을 거예요. 이 탈렌트도. 그렇죠? 내, 우리가 돌봐야 되고 우리가 살펴야 될 그 사람 이방인이 와서 살피는 그것을 보면서 꽉 울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이 50이 넘으니까 내가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몰라도 아 저도 그 앞에서 막 눈물이 막 나는데 그 눈물을 깬 사람이 우리 고모부예요. 떡떡떡떡 박사마 호떡 갖고 왔어. 제가 그때 호떡이 필요했던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 순간에 이게 내가 뭔가 나는 정말 사람입니까? 아 이게 회개하면서 막 하는데 그 분위기를 깨면서 박사마 호떡 갖고 왔어. 그 호떡을 먹는 데 내가 먹은 호떡 중에 제일 맛없게 먹었어요. 그 분위기를 깨니까.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다 영원히 저주받을 우리를 구원하는 하시기 위해서 사랑밖에 없음, 사랑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되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되는 사람을 자꾸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로마서 5장 8장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원수 같은 인간이었을 때 그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 같은 인간이에요. 사랑받을 짓을 그만큼도 안 하는 인간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정말로 이기적이에요. 자기의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으면 그때 사랑. 이거 사랑 아니에요. 가짜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원수 같은 인간, 사랑받을 짓을 절대 안 해. 아무리 누시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구석이 요만큼도 없어. 그것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준이가 맞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사랑. 구원의 은혜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상실했지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사실, 이것이 제 마음에 가장 큰 감동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소망과 기대를 주었습니다. 나같이 죄 많이 지은 사람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내가 이렇게 많이 죄를 지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근데 사랑한다는 거. 제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5학년 때 제가 백령도에 살았는데 거기는
술집이 많아요. 그래서 5학년 때 친구들과 술집에 들어가서 원래 술, 맥주, 면세품으로 나누고 몇 박스씩 훔쳐다가 산에 올라가서 술 먹고 제가 그랬어요. 5학년 때.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이게 제일 감동이었어요, 제가. 전도해 보면 아, 내가 지금은 죄도 많이 짓고 끊을 것도 못 끊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다 끊고 내가 좀 착해진 다음에 교회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보람 집사 지금 저렇게 이쁘게 앉아있지만 지금까지 지은지 여기 필름으로 다 틀어보고 여기 앉을 수 있을까? 부끄러 도망갈 거야. 다 그럴 테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주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사랑이에요. 조건을 따져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교회 안에서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 네가 잘났니 못났니 그러면서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이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 찬양하고 사랑이 없이 기도하고 사랑이 없이 교회 다니는 게 종교인들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까지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이 기도해보세요.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것만 구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님 나도 잘 살아야 되는데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달라요. 제주 땅 오니까 참 힘든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여기가 오랫동안 상처받은 땅이라 사람들이 인사를 안 받아요. 제가 여기 옆집 아저씨 처음에 와가지고 떡을 갖고 갔더니 떡을 놓으면 보통 사람, 육지 사람들은 그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딱 쳐다보고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떡 가져왔으니까 나 그런 거 안 먹어 갖고 가세요 그러는 거야. 폐쇄적이에요. 1년 동안 지난 11월 27일에 와서 1년 동안 살면서 힘들었어요. 그래도 사람하고 어울리고 이렇게 좀 살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좀 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온 육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제주도 빨리 떠나고 싶다. 그래서 제주도는 이동률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그런 도시입니다. 떠나야죠. 살만하면 떠나겠습니까? 살만 못하니까 떠나. 왜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 여러분 교회 다녀보세요. 괴물됩니다. 괴물. 이 사람 저 사람 지적하면서 기도해야 돼. 당신 천국이 내일 오는데 뭐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적질하고 비난질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싸우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은 그를 위하여 나를 철저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 집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내가 저를 위해서, 저 여자를 위해서 내가 24년 동안 희생하고 헌신했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제가 반찬 대충 준다고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어제도 그랬어요. 오늘 대충 먹자 그랬어요. 저 매일 대충 먹어요. 장로님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장로님은 가신 장로님은 반찬 안 해주면 막 화를 내거든요. 아직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해 보세요. 반찬 김치 한 가지 넣고도 그냥 맛있어요. 방구를 뿡뿡 껴도 이뻐 보여. 그러니까 사랑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저기에서 찾지 말고 지금 여기서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에 서로 사랑하면 이게 천국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이 땅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제주 상처받은 사람 사랑을 잘 못하거든요. 자기 중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주거든요. 사랑은 그를 위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전 기뻐요. 저는 집사
집사람이 용돈 조금씩 줘도 모았다가 이제 생일이 되면 집사람이 한 달 전부터 나 언제 언제 생일이 하고 막 나팔을 불고 다녀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도 속상해갖고 나 12월 29일 날 잠시 어디 우리 애들 데리고 어디 잠깐 갔다 올게 그랬어요. 그 얼마 되지 않은 용돈 1년 내내 모았다가 집사람에게 다 줘요. 근데도 이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더 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요. 정말이에요. 그거를 줬을 때 집사람의 얼굴 밝아지는 걸 보면 내가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더 행복한 거죠. 돈 받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니까 내가 행복해요. 그래서 사랑은 관계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 수백억 수천원 쳐벌어서 은행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거 행복한 거예요? 실실 웃음 한번 짓겠죠. 그런 사람 저 봤어요. 괜히 이러고 있어요. 미친놈처럼. 응.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래요. 나 은행에 20억 있어? 그래. 내가 미친놈이라고 했어. 그 20억 갖고 갈 거예요? 단돈 1,000원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쓸 때 그 사람 그걸 보고 기뻐할 때 얼마나 내가 행복한데요. 저는 지금도 늘 미안해. 우리 집사람에게 좋은 거 사준 적이 별로 없어요. 바지도 기껏 10,000원짜리 사주면 가서 내가 좀 좋은 거 사주고 싶은데 백화점을 한번 갔어요. 내가 좀 비싼 거 사주고 싶어갖고 갔는데 거기서 10,000원짜리 고르고 있다. 막 신경질을 냈어요. 아니 조금 내가 남편이 말이 성의가 이거 좀 사주고 싶대. 나는 얼굴이 이뻐서 아무거나 이뻐도 10,000,000원짜리 걸쳐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단돈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입어도 행복하다고 이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이고 사랑이 전부예요. 괜히 여러분 교회 다닌답시고 종교인처럼 굴어서 가족들이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으면 다 종교인이에요. 저도 목회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하면서부터. 저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민지. 여기서 미운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알지? 나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나도. 그냥 사랑이 돼요. 참 이게 신기해.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한 적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만 생각하면 그냥 사랑이 돼요. 참 이게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만 보면 난 정말 이뻐요. 어제도 태양이 와가지고 막 너스레 뚫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이뻐. 어제도 저 뒤에 갔는데 상진 집사가 아,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 모습이 또 너무 그렇게 이뻐. 미워보세요. 미움이 생겨보세요. 쳐다보기도 싫고 꼴뵈기도 싫고 꼴뵈기 싫은 사람과 함께 있어 얼마나 불행한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랑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그를 위해서 그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저기 예, 큰 형님 되신 분인데 그제 샌드위치를 이렇게 해놔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평소에 아내를 위해 자주 해주시죠? 더 많이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내들 이거 밥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아, 정말 그거 하나만으로도 남자들을 존경해야 돼요. 만약에 나보고 하라고 했다면 나는 빨리 죽었을 것 같아요. 아침 먹고 설거지, 점심 먹고 설거지, 저녁 먹고 설거지. 그러다 우리 하메지 성도하고 우리 하연설이는 또 애까지 났으니 상진 집사는 탈출하잖아. 회사 다니는 게 아니라 애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그 아주 애하고 함께 다 그렇게 키운 거예요. 여자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 남자들 여자들 빨리 안아주세요 한 번씩. 내가 더 잘할게. 빨리! 내가 더 잘할게. 말 안 들은 사람도 있어요. 여자가 잘해야 돼, 여자가. 이제는 남자 차례야. 여러분, 이런 남자들이 어디 있어요? 회사나 가족들 먹여 벌어 말도 잘하네. 그렇고 회사도 이겨고 뭔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뭐 때문에 일하겠습니까? 내 아내 기쁘게 하려고. 아멘. 내 가족 행복하게 하려고. 아멘.
그렇게 하는데 잔소리를 하려고 그러면 재수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 돼, 서로.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려고 해야 돼. 할렐루야.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행복해요.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제주도 사람들이 하도 재수없게 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제주를 사랑하러 왔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을 사랑해 줍시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이것만 한번 마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미얀마로 갈 때 하나님이 그랬대잖아요. 너 그 사람들을 사랑해 줘라. 이게 저한테도 똑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 목회를 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다. 성도들을 사랑해 줘라. 여러분 성도들 제가 11일 동안 목회하면서 웬만한 사람들 다 겪었어요. 정말 재수 없는 사람들도 겪었어요. 김장해 놓으니까 김장 싹 가져가는 사람도 되게 많았습니다. 아, 김장을 해놨는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김장하겠습니까? 집사님들이 와서 김장을 다 해놨는데 어 맛있네? 그 냉장고에 있는 김장을 다 털어가 버렸어요. 재수없게. 그때 우리 전기세도 못 내고 있을 텐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어요. 근데도 나중에 그분이 사랑스럽더라고요. 철없이 행동하는 그것도 사랑스럽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